제가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마주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올해 2021년 강의 뮤직에 준비한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강의 뮤직에 준비한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월간 강의 뮤직 리액션 컨텐츠입니다. 앞으로 올해 2021년 매월마다 이렇게 발매되는 우리나라 가요 히트곡들을 제가 한번 리액션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 처음이라서 좀 어설픈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리액션 영상들 중에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것만큼은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리액션 영상 재밌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강의 뮤직 리액션 컨텐츠의 첫 번째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어제 발매된 아이유 정규 4집 선공개곡 셀러브리티입니다. 어제 6시가 되자마자 바로 이 노래를 들었는데 와, 전혀 상상치도 못한 장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EDM 음악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그것도 선공개곡으로. 솔직히 위험하거든요. EDM 음악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또 아이유님만의 장르로 이걸 풀어내니까 이게 완전 환상적이죠, 진짜. 특히 아이유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또 가사.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씁니까? 진짜 그 가사를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비록 약간 이렇게 어설프고 뭐가 나 있지만 이거는 너의 유일함이다. 너만의 아름다움, 너만의 개성이다. 그러니 그 개성은 너를 충분히 아름답게 할수 있는 가치가 있다. 네. 어쨌든 긴 말을 생략하고 이제 한번 리액션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래는 들었는데 이 컨텐츠를 위해서 아직 뮤직비디오를 아직 보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리액션 영상을 찍냐고요? 제가 또 선글라스를 벗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하게 될 수도 있는 농담이고요. 약간 솔직히 얼굴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민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뭐 충분히 괜찮은 얼굴. 긴말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떨려. 셀러브리티.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디즈니 공주가 따로 없네요. 오, 선글라스. 야, 약간 호텔 데루나가 생각나요. 뭐야? 춤춰? 얼마 만에 보는 춤추는 아이인데. 정신 차려. 와, 앞머리 아이유. 자꾸 날 보고 있어. 왜날 보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 어떡해. 그만 좀 봐, 누나. 미치겠다, 진짜. 아, 노래 너무 좋아. 연출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계속 봐도 예쁘다. 왜? 누나가 봐도 예쁘지, 누나? 와. 너무 예뻐. 진짜 11년 차 유엔나 팬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점점 더 예뻐지는 거야? 어? 왜 이 누나에게는 전성기가 안 끊기는 거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또 다시 한번 리즈를 갱신하였고 춤추는 아이유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와, 이 노래에 춤이 있었구나. 와, 진짜 너무 좋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선공개곡이죠. 타이틀곡이 아니고 선공개곡이에요. 선 공개곡마저 레전드인데 또 타이틀곡은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을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영상은 아마 2월에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게 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아이유는 여신이다. 또 리즈를 갱신했다. 뭐 이런 거밖에 없긴 한데 리액션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리액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You're my celebrity.